Good morning, Bitcoin.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12일 수요일 인사드립니다. 블록미디어의 신지은입니다. 자, 현 시각 새벽 5시 52분입니다. 비트코인과 리플 이더리움 등 상위권 암호화폐들 모두 하락하고 있고요. 붉은색 연출을 하고 있습니다. 자, 상위권 주로 붉은색으로 물들어 있고 오른쪽으로 갈수록 초록불도 간간이 켜져 있긴 하지만 시장의 전반적인 분위기는 약세로 물들어 있는 모습입니다. 코인 마켓캡을 통해 상위 100위 시장 가치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시가총액 1079억 달러로 많이 위축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비트코인의 점유율 55.1%로 높아졌습니다. 자, 시장가치 5위를 차지하고 있는 테더가 그나마 좀 선방을 해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10위인 트론도 소폭의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지만 주간으로 봤을 때는 대부분의 코인들이 그래프가 좀 아래에 머물고 있습니다. 주간 최저치로 계속 거래가 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리플이 0.57% 하락하고 있고 이더리움 3%, 스텔라 3%대로 역시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11위부터 20위까지의 가격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15위의 바이낸스 코인이 1.66% 상승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코인들 모두 하락세를 연출해주고 있고요. 하락폭은 5% 미만을 대부분 연출해주고 있지만 시장의 약세가 그만큼 짙은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54위의 덱스는 49.77% 상승하면서 하락세 속에서 홀로 독주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시장의 거래량을 거래소 기준으로 살펴보시면요. 일단 1위가 바뀌었네요. GB.com이 현재 거래량 24시간 동안 16% 늘려주면서 시장가치 1위 거래소로 올라섰고요. 2위는 OKEX, 3위는 후옵입니다. 바이낸스는 24시간 거래량 17% 정도 줄어들면서 4위로 순위가 좀 내려앉은 모습이고요. 우리나라의 업비트는 21위로 24시간 거래량은 7% 정도 늘어난 상황입니다. 빗썸에서의 가격도 주로 약세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상위권 코인들은 좀 혼조세를 보이고 있는 모습이네요. 비트코인은 1.69% 내림세고요. 현재 시세는 382만 원 선입니다. 리플 보합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 이더리움이나 스텔라, 비트코인 캐시, 이오스, 비트코인 SV 등은 모두 하락세입니다. 반면 트론과 에이다는 1%대의 강세 속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웨이브와 퀀텀, 비트코인, 다이아몬드, 에터니티 등 다른 알트코인들 상승하고 있는 종목들 있고요. 왁스가 11%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 폴리메스가 5.55% 오름세입니다. 업비트에서 비트코인 가격은 76,000원 하락한 381만원 선에 거래가 되고 있고 1%대 하락세입니다. 오늘 왁스의 거래대금이 비트코인을 넘어서면서 현재 왁스는 5.69% 상승세 속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트론은 역시 업비트에서도 강세 속에서 거래가 되고 있네요. 폴리메스 역시 강세입니다. 네, 오늘의 주요 뉴스들 하나하나 짚어보시죠. 먼저 비트코인 점유율이 3개월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소식입니다. 현재 약 55.1%대 머물고 있는데요. 시장가치 2위의 리플이 11.14%, 이더리움이 8.55%, 비트코인 캐시 1.65%, 라이트코인이 1.33%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처럼 압도적인 시장가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안에서도 비트코인이 상대적으로 안전자산으로 꼽히면서 알트코인을 팔고 비트코인을 매수하는 투자자들이 많다는 증거인데요. 지난 1월과 비교해서 시장가치도 약 86% 정도 줄어든 상황 속에서 연말이 되면서 암호화폐의 반등 가능성에 대한 많은 투자자들이 이제 겨울에 대비하는 방법으로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는데 계속 보유를 하거나 화폐로 바꾸거나 하는 선택을 하기에도 비트코인이 알트코인보다 편한 것이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스티븐 A. 코헨 포인트 72 자산운용의 트래비스 클링은 포트폴리오 매니저인데요. 2017년 한창 암호화폐가 랠리를 달릴 때 전통의 자산 영역에서 암호화폐로 옮긴 인물입니다. 지금 비트코인의 매도세가 큰 이런 상황 속에서도
그는 비트코인의 잠재적인 가치와 기술의 뛰어남에 대해 긍정적인 전망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크립토 헤지펀드 이키가이를 이끌고 있는 클링을 나스닥의 올리버 레닉이 인터뷰를 했는데요. 사라진 검색 엔진 알타비스타처럼 될 가능성이 비트코인에게는 없다면서 비트코인이 금의 시가총액의 10%에 불과한 상황이지만 성장 잠재력은 지금의 9배다라고 잠재력을 드러냈습니다. 수년에서 수십 년에 걸친 일이 되겠지만 인류는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화폐 실험을 즉 미국의 끝없는 달러 인쇄를 배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비트코인은 분명 가치의 저장고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주장입니다. 뉴스 BTC의 또 다른 기사 살펴보겠습니다. 비트코인이 7년 내 가장 힘든 한 달을 지나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은 그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잔인한 암호화폐의 겨울을 대비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하지만 사실 부정적인 소식은 없었는데요. 다만 기반시설, 인프라가 나아지지 않았다는 것이 현 시장 약세의 가장 큰 원인인 것 같습니다. 이미 시장이 6,000달러에 머물고 있을 때 하락세는 끝났다라고 믿는 투자자들이 많았는데요. 앞으로의 가격 예측이 그만큼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크립토랜드는 앞으로 비트코인의 다음 목표를 3,250달러 혹은 3,000달러로 두고 있는데 유튜브의 기술 분석가 톰 베이도 비트코인이 방향을 바꾸고 상승세를 타기 전 50개월 이동 평균치를 우선 약 3,000달러에 맞출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내년 3월경 가격이 3,100달러에 이른다면 추가적 상승에 좋은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예측을 내놓으면서 3,000달러 선을 앞으로 조금 더 유지될 가격으로 꼽고 있는 모습입니다. 마이크 노보그라츠 아마 장기적 비트코인의 전망에 대해 낙관적인 인물일 텐데요. 계속해서 이런 전망을 유지하고 있다는 인터뷰를 했습니다.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비록 자신이 과감하고 긍정적인 예측을 내놨고 그것이 빗나갔지만 여전히 긍정적인 전망을 견지하고 있다면서 최근 비트코인 캐시 하드포크 그리고 미국 SEC의 ICO에 대한 단속이 많은 사람들을 겁나게 했던 이유라고 밝혔습니다. 그가 운영하고 있는 암호화폐 은행격인 갤럭시 디지털은 올해 8월 1일 처음 암호화폐 거래를 시작했는데 올해 1분기에만 1억 3,400만 달러의 손실을 내면서 시작을 했고요. 추가적으로 계속 손실을 보고 있는 상황이지만 상황이 생각하는 것만큼 극적이지는 않다면서 초연한 모습을 보였고 내년이면 손익분기점에 도달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예측도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SEC가 바네크와 솔리드엑스 ETF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년 2월로도 연기할 것이다 라는 정확한 예측을 내놨던 제이크 체빈스키는 ETF 승인 가능성을 10%로 보고 있는데요. 1년의 트윗에서 잠재적 거절의 가장 중요한 이유로 시장의 조작 가능성을 꼽았는데 한 가지 희망은 헤스터 피어스 위원이 현재 승인 결정 연기에 반대하고 있다는 것이라고도 덧붙였습니다. SEC의 가장 큰 문제는 사법권 부족이고 증권거래소에 대한 관할권이 없기 때문에 시장 조작에 대한 대처를 제때할 수 없다는 것이다 라고 말을 했고요. 다만 현재 위원이 공화당원 2명, 민주당원 1명, 클레이튼 의장인데 공화당 측이 현재 긍정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기 때문에 동료 공화당원의 편에 클레이튼 의장이 서준다면 승인 가능성도 있다라고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암호화폐 거래 플랫폼인 제미니의 창업자 윙클보스 형제가 모바일 암호화폐 거래 앱을 출시했다는 소식입니다. 포트폴리오의 가치나 가격 그리고 비율 변화 경고도 설정할 수 있는 이런 앱인데요. 우리가 겨울에 있지만 우리가 내적인 가치를 더 다질 시간을 이 겨울이 주고 있다라고 현 시장을 평가했습니다. 앱 출시 목적은 소매 투자자들에게 더 다가가기 위함이다라고 밝히면서 내년에는 아시아 암호화폐 시장에 진출할 뜻과 영국 시장에 진출할 가능성도 내비쳤습니다. 하버드 경제학자 케니스 로그오프가 가디언지와의 인터뷰에서 비트코인이 복권과 같다라면서 비트코인이 상승할 가능성보다는 100달러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밝혔습니다. 2만 달러에서 3,500달러 이하로 하락한 원인이 뚜렷하게 없다는 점을 짚으면서
비트코인을 디지털 금으로 보는 사람들이 많지만 금처럼 사용 가치가 없다 보니 버블이 꺼질 가능성이 더 크고 중앙은행의 통제를 받는 통화 사용 체제보다도 효율성이 떨어진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오히려 불리한 국가나 실패한 국가에서 돈을 지불하는 수단이 될 것이다. 베네수엘라가 국가지원 암호화폐의 첫 발행인인 것은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고 말을 하면서 쿠바나 이란, 리비아, 북한 등 제재에 대한 부담을 안고 있는 국가들에서 사용될 것이다 라는 주장을 내놨습니다. 미국의 상품선물거래위원회가 이더리움에 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기사도 있었는데요. 화요일 발간된 RFI 요청서에서 위원회는 이더리움에 대한 공공의 의견을 구했습니다. 위원회의 핀테크 부서인 랩 CFTC가 최근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 기술에 대한 통찰력을 얻기 위해 이런 질문을 내놨다고 하는데 25개의 다양한 카테고리의 질문들이 열거돼 있고요. 대중과 상호작용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여기고 있는데 암호화폐에 대한 관심을 어쨌든 갖고 있다는 것이 시장에는 그다지 나쁜 소식은 아니고 오히려 긍정적인 신호로 여겨질 만한 것 같습니다. 유니세프 혁신기금도 분산 원장 기술을 활용해서 신흥국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에 나설 것이다 라는 보도가 나왔는데 신흥국 6개 블록체인 스타트업에 대규모 투자를 한 건데요. 최대 10만 달러를 투자할 계획을 밝혔고요. 의료 투명성, 이동전화 접속 등 광범위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블록체인 기반 솔루션에 투자를 하겠다라고 밝힌 겁니다. 자, 블록체인 기술로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방법을 모색할 것이다 라고 투자 이유를 밝혔는데 지난 8월에도 세계사회의 위기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블록체인 기술을 통합할 것이라고 밝히는 등 유엔은 항상 급성장하는 블록체인 기술에 관심을 가져왔습니다. 자, 마지막 소식은 비트코인 선물의 생일 소식인데요. 현지 시간 화요일은 비트코인 선물 출시 1년 되는 날입니다. CME 거래소가 작년 12월 18일에 거래를 시작했는데 옵션 거래소의 경우 $15,000에 개장되는 등 시작은 좋았지만요. 현재 가격을 보면 그다지 행복한 1주년 생일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하지만 가격과는 상관없이 사용자들이 접근할 수 있게 시장을 개방했다라는 의미를 가질 수 있을 것 같고요. 실제로 마티 그린스펀도 그런 평가를 내놓고 있습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큰 자금 유입이 없는 상황이지만 내년에는 새로운 경쟁자 나스닥의 비트코인 선물과 벡트 선물 계약이 등장을 하면서 선물 시장에도 더 많은 진전이 예상되고 있다라는 의견이네요. 자, 옵션 거래소 선물입니다. 1.78% 하락한 3,320선에서 12월물 비트코인 선물 거래가 되고 있고요. CME 거래소에서는 1.78% 내린 3,315선의 선물 계약 이뤄지고 있습니다. 자, 현지 시간 화요일, 우리 시간 수요일 주요 뉴스와 시황 살펴봤습니다. 저희는 내일도 보다 빠르고 정확한 정보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